프린세스 커넥트는 캐릭터를 모으고 미션을 깨나가는 컬렉션형 RPG입니다. 캐릭터들을 모아 자동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지점은 스킬을 언제 사용하는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캐릭터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떤 캐릭터들을 더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개별 캐릭터가 장비를 제작하고 다시 그 장비를 장착해야만 랭크업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템을 얻으려면 다시 무언가를 조합해야 된다라는 식의 정보가 뜨게 되고, 심지어 이 아이템도 다시 무언가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마치 트리 구조처럼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선 하위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이 아이템은 다시 어떤 곳에서 나온다 라는 식으로 정보를 상당히 깔끔하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누르면 그 이후에 티켓을 사용해서 게임을 빠르게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게임 자체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해당 아이템들을 손쉽게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캐릭터들과 던전을 돌게 되면 캐릭터의 인연 랭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인연 랭크는 개별 캐릭터의 왼쪽 상단에 보면 인연 스토리라는 개별 창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개별 이벤트들을 보게 되면 능력치를 얻게 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게임 캐릭터에 더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게임 스펙에 더 집중을 하느냐에서 선택에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게임은 좀 더 스펙에 대한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인연 개념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언제쯤 이 부분이 열리게 되는지, 다른 정보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프린세스 커넥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화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좌측 하단에 있는 롤링 배너, 우측 상단에 있는 롤링 배너, 우측에 있는 이런 개별 배지, 심지어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조차도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토리와 퀘스트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아이콘들의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두세 명씩 들어가 있고 심지어 좌측 화면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을 확인하고 게임을 확인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프린세스 커넥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캐릭터 이름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캐릭터 목록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들이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캐릭터 이름을 모르더라도 게임 진행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에는 캐릭터 명으로 검색이 이제 대놓고 존재합니다. 심지어 전투에 들어가더라도 캐릭터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캐릭터를 찾는 방법은 모두 수동으로 캐릭터의 얼굴을 확인한 이후 그 캐릭터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파티원들만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파티에서 보는 이 아이콘들과 실제 캐릭터들의 목록에서 뜨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캐릭터들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린세스 커넥트의 게임 난이도를 가장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몬스터 정보들입니다. 몬스터 정보에서는 물리 타입이냐 마법 타입이냐 같은 간단한 정보는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 몬스터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클리어 파티라고 해서 이 미션을 깬 다른 사람들의 전투력을 확인해서 상대적으로 내 전투력이 얼마인지를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전투력이라던가 혹은 내 전투력 같은 것들을 파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투력이 실제로 게임 플레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지, 상대는 어느 정도 전투력이 되는 건지, 또 이 전투력을 올리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패배하더라도 어떤 캐릭터들을 강화해야 되는 건지, 또 뭘 더 바꿔야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미지 리포트라는 화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데미지 리포트는 단순히 캐릭터가 입힌 데미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딜러가 아닌 다른 버퍼나 혹은 서포터의 역할에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정보만 갖고는 현재 캐릭터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게임에서는 개별 캐릭터의 스킬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캐릭터의 스킬 강화 화면에서만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공격 스킬의 데미지가 얼마인지, 얼마나 회복되는지 같은 정보들을 캐릭터 강화 화면에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퀘스트 화면에서 파티 편성을 하는 곳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동일한 캐릭터의 스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스킬 정보는 동일합니다만은 이제 이 내용을 클릭했을 때에도 개별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캐릭터의 실제 스펙에 대한 지점을 확인하려면 전투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간 상태에서 캐릭터를 가고 캐릭터에서 다시 캐릭터를 찾아서 들어간 이후 캐릭터에서 다시 한번 스킬 강화라는 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게임은 그 스펙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 캐릭터가 데미지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어력이 낮아서 그런 건지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강화만을 하게 됩니다. 프린세스 커넥트에서 가장 끔찍한 화면이 이 파티 편성 화면입니다. 전열과 중열, 후열이라는 기준으로 사용자들을 나눠 놓지만 정작 캐릭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스킬을 확인하고 이제 어떤 배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들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던전에서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캐릭터들이 서로 어떤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화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캐릭터를 빼고 다른 캐릭터를 넣었을 때 얼마나 더 강해지는 건지 어떤 캐릭터들끼리 더 시너지가 좋은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킬 정보조차도 캐릭터 정보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린세스 커넥트는 캐릭터 정보를 굉장히 숨겨놓고 전투를 어렵게 만든 이후 계속해서 강화와 뺑뺑이를 돌게 만드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